반갑습니다. 머리를 사실 안 감아갖고, 예. 머리 어제 그대로예요. 그래서 지금 좀, 예. 기름칠이죠? 예. 아. 안녕하세요. 예. 아. 우기 대디 영도를 시작하자마자 무엇을 보냈는가? 무엇을 보냈어? 어제 쌓인 게 있었구나. 권은비가 안 나왔었고. 아이, 발음이. 인상 펴, 임마. 발음이 오랜만이네. 오늘 탕만 먹는 거냐, 야. 지금 닭 삶고 있다고, 야. 오늘 호가 가는 거야. 형제. 오늘이 닭 먹는 날이에요. 닭을 먹는 날이다. 중복이다, 중복. 야, 선이 왜 이렇게 짧아졌냐? 제가 좀 밑에 걸치락거려가지고. 선 너무 짧아. 둘다 짧아.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원래. 이거는 한이 정도 왔으면 좋겠는데? 딱 좋아, 딱 좋아. 얘는 선을 바꿀게요. 선을 바꿔버려. 아이고, 정신을 좀 차리자. 예, 방금 시작했어. 아, 밥 먹고 바로 잤는데. 방송하고 밥 먹고 자고, 일어나서 밥 먹고 또 잤어. 근데 피곤해. 게임을 안 해도 피곤하네. 게임을 해도 피곤하고, 게임을 안 해도 피곤하고. 올림픽. 올림픽 중계. 별로 관심이. 별로 관심이 없네. 이미 시작한 거 아니에요? 오늘 양궁이랑 뭐 이렇게 한거 아니야? 이미 하고 지금 핸드볼 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여자 핸드볼. 이건 폰 주전하시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떨어져야 돼? 여기 이렇게, 이렇게는 안 돼? 여기도 한 사람들이. 아, 올림픽. 올림픽 언제 끝나요?
며칠 안 하는구나. 아, 8월 11일 일요일에 폐막한다. 올림픽 종목이 뭐뭐 있나 봐봐야겠다. 어우, 왜 이렇게 많아? 농구. 우리나라 대표팀은. 골프. 골프가 있고. 근대가 뭐야, 근대? 근대 5종? 근대가 뭐죠? 님들아? 아, 근육돼지? 다이빙. 다이빙. 마라톤 경마 사격 다 합쳐서 다섯 가지를 하는 거예요? 철인 5종 경기네? 처음 봐. 근데 5종이라는 거는. 다이빙. 레슬링. 레슬링이 두 명밖에 없냐? 레슬링 원래 이래요? 원래 두 명밖에 없어? 배드민턴. 옛날에 그 배드민턴 선수 이용대라고 이승기랑 좀 이렇게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이름도 비슷하고 그래가지고 되게 인기 많았는데 여자들한테 잘생겨갖고. 이용대. 박스는 여자밖에 없네. 브레이킹은 뭐야? 브레이킹 춤추는 거야? 올림픽 브레이킹? 아, 비보이네. 진짜네. 브레이킹. 이야. 춤추는 걸로 자웅을 겨룬다. 신기하네. 아, 잘하는 분이야. 40대 되게 1위. 그럼 좋아요가 좀 기약적으로 높네. 그 다음이 사격이네. 사격은 우리나라 좀 잘하지. 사이클. 수영. 스포츠. 클라이밍. 클라이밍 선수들. 승마. 아리스틱 스위밍. 물 안에서 뭘 하는 건가 보다. 양궁. 응? 안산이 왜 없냐, 안산? 인터넷에서 존나 깝칠 때는 존나 잘하는 줄 알았는데, 깝칠 줄만 알고 올림픽은 못 나갔나 보네. 탈락했어? 예선 탈락했어?
아 진짜? 야트 유도 육상 체조 탁구 태권도 아이 태권도는 뭐 우리나라가 무조건 따고 가는 거지. 펜싱 핸드볼 핸드볼이 지금 압도적으로 많네. 안산 매국노 발언으로 운동이나 열심히 할 것이지 뭘 인터넷에서 소신발언만 뒤지게 해가지고 시녀들 모아가지고 뭐 난 일본어 좀 써있다고 간판에 매국노니 뭐니 자국 자영업자들 막 건들고 참 신기한 인간이다. 신기한 인간이야. 응? 아니 축구는 근데 왜 안 나오냐? 아 이번 올림픽은 축구가 없어? 어? 떨어졌어? 축구 떨어졌어? 여자 핸드볼도 다 떨어졌어요. 농구는? 농구도? 네, 여자 핸드볼 빼고 그냥 구기 종목은 싹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글을 형이 카페에서 보셨잖아요. 참, 나 진짜. 에라이씨. 농구, 축구, 배구 다 떨어졌어? 하키도? 야구는 이제 제외됐고 종목에서 야구는 제외했다. 요 글을 보셨잖아요. 요걸 보내드릴게요.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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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봐요. 에이. 에휴 파리올림픽 개막식 폐회식은 8월 11일 날 폐막한 저기 폐회식을 하는구만. 8월 11일 날 그렇군요. 8월 11일 오경영입니다. 아, 오늘은 조금 뭐 무겁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것저것 좀 하다 보니까 그걸 조금 열심히 한다고 생각해 주시는 분도 있고 오경영이 되게 존나 까칠하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반응도 있지만 안 좋은 반응도 좀 있더라고요. 아, 그런데 이거 그냥 이거는 선을 넘어도 한참을 넘은 것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제가 앵간한 거는요 오경영 얼굴 존나 꽈네. 아 이런 거는 욕도 아니야. 아 그런데 요즘 또 민감한 주제들 있지 않습니까? 아 근데 내가 아닌 상태에서 이걸 봤을 때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블로그인데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유튜버들이 유튜버라는 직업을 이용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한다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사건은 유명 유튜버인 복영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복영 출신의 유튜브 채널과 특정 여성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외모 비
의미화를 했다는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뉴스처럼 써놨습니다. 해당 영상 댓글창에는 수많은 비난 댓글이 달리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 네티즌들은 고소장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명예훼손죄란 공연이 구체적인 사실이나 유튜브 방송에서 욕설 및 비방 행위가 나왔다고 해요. 제가 이제 욕설 및 정 여성에게 비방을 했다는 겁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소의 위원장인 김성모 부위원장은 최근 열린 전체회의에서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사건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에이스 변호사는 지난 12월 27일 서울중앙지검에 정보통신이용 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고소했습니다. 아니 이거 고소를 당했네. 내가 뭐 검찰 출두했네. 뭐 지금 뭐야? 어디야? 서울중앙지검 얘기 나오고요. 뭐 그리고 지금 뭐야? 김성모 부위원장? 그래서 김성모 부위원장이란 분이 진짜 있으셨습니다. 아 예, 저분이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이 블로그 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근 열린 2024년도인 것처럼 2020년도 10월 26일 날 이분께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 블로그의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진짜 저 저글 보고 타인이었으면요. 제가 저글을 봤다면 이제 이거 진짜인 줄 알았을 겁니다. 서울중앙지검 나오죠. 방송통신위원회 나오죠. 그리고 제가 여성에게 비방을 했다. 성희롱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 보게만 해도 없는 분이 그냥 지나가다 저글 봤다? 진짜인 줄 압니다. 내가 봐도 진짜처럼 보여. 그리고 이거는 좀 이제 이메일 제보를 하는데요. 이게 학교폭력 폭로합니다. 저희 사촌이 형 보경명이랑 같이 학교 나왔는데 저희 사촌이 형 지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증거사진 있습니다. 한번 보죠. 안녕하세요. 저희 사촌이 형 있는데 보겸이 폭력했습니다. 보겸을 막 때리고 가혹행위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거 보겸님 해명하세요 진짜. 여기 울더라고요 진짜. 진짜요 이거 진짜 농담한 게 아니라 아 진짜 보겸이 진짜 해명하세요 진짜. 아! 보겸 봤더니 뭐 보겸님 포기 좀 하세요 제발. 진짜 역겹네요 얘. 보겸님 같은 겸 얘야 너는 불행의 길만 이제 걷는 거야 이제. 대표적인 건 두 개인데 아 이제 좀 네 좀 선을 좀 넘었죠. 네 뭐 검찰 방통위원장 성희롱 학폭 대표적인 것도 아닙니다. 더 심한 것도 있는데 약간 짠 이런 게 보여드릴 수 있을 정도고 더 심한 것도 많습니다. 근데 보겸은 최근에 또 이런 게 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의적으로 보겸을 이렇게 좀 어떻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자제 좀 부탁드리고요. 자 비난? 비판? 아니 비방까지도 어느 정도 오케이. 이미 오랫동안 먹어왔어요. 그런데 없는 사실을 진짜처럼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 너무 빡센 거 있잖아요. 보겸처럼 이런 거는 하시기 전에 한 번은 그래도 생각을 해보시고 해주셨으면 감사할게요. 어느 정도 나도 이거를 최후까지 가면은 그냥 냅둘 수가 없는 게요. 진짜가 아니고 진짜처럼 포장해 놓으면요. 이 지난해 진짜가 돼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 경험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적당성까지는 이렇게 하는 것도 나 이제 이해할게. 이제 이해할게 이 정도까지는. 고객님이 너무 싫은 나머지 이렇게까지도 하고 싶으시면요. 이렇게 하시다가도 브레이크는 좀 걸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판 채찍질로 알아듣고요.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 또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아디오스. 저 영상을 저렇게 남겼다는 거는 보겸 학교폭력 검색하라는 얘기잖아. 어떤 새끼야. 얼굴 한번 보고 싶네. 왜 안 나오냐? 비공투했나 벌써? 보겸 학교폭력. 뭐야? 없네? 도망갔어? 그렇군요.
나 주스 좀 줘라 주스. CCA cleansing, port cleansing, receiving, cleansing, port cleansing. 유튜브 보고 울버린 봤는데 마블 팬 아니면 재미없겠더라. 울버린 봤었다고? 울버린 봤는데 재미가 없다. 아니, 아 영화를 봤어? 마블 팬이 아니면 재미가 없다고? 아니 그냥 아무것도 베이스도 없이 가셨나 보다. 아 노베이스로 봤어? 노베이스로? 자연인 아니야? 자연인 아니고서야 마블 영화를 접하지 않은 젊은 세대가 있다고? 당황스럽네. 재미없다 그러니까. 나한테는 역대 최고였어. 가오길 3보다 더 재밌었어. 냉정하게. 가오길 3보다 더 재밌었고 엔드게임 이후로 최고의 작품이라고 생각해. 나는 데드풀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데드풀을 싫어하는데 그렇다. 애정도가 거의 앤트맨급이야. 데드풀에 대해서. 퓨리오사. 아이, 전 매드맥스 시리즈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서 볼 생각도 안 했고 매드맥스 자체도 재미없었고. 빨간 대목 나와가지고 기타 치고 막 불 뿜어대는 자동차 위 그게 뭐가 멋있는지도 모르겠고 뭐가 그렇게 막 저게 한지 모르겠어. 사람들은 거의 뭐 얘기하기를 관상의 수양대군급으로 막 진짜 웅장한 장면이라 그러는데 뭐가 웅장한지 모르겠고 그랬어 매드맥스는. 제 취향 1도 아니에요. 호들갑을 왜 이렇게 떠는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을 했지 그때. 이야기도 개단순하고 저게 애초에 왜 흥했지? 라는 생각을 해. 매드맥스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가 많나? 막 그런 생각을 하지. 그렇다라는 거. 아, 어제 풀 영상을 이제 영상을 하나밖에 안 올렸어요. 그랬더니 이거 하나밖에 없냐고. 무슨 일 있냐. 왜 영상이 하나밖에 없는 거죠? 왜 다음 영상이 없죠? 왜냐면 이제 꿀을 빨았기 때문이죠. 어제 꿀을 빨았기 때문에 영상이 올라갈 게 없었습니다. 예. 영도를 뭐 한 4시간 30분 정도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없는 겁니다. 예. 자막 위치는 바꿔야 될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예. 풀 영상이 하나도 안 올라가게 된 거죠. 아, 하나밖에 안 올라가게 된 거죠.
이런 방금 나온 이런 영상들 때문에 풀 영상을 못 올립니다. 컨텐츠도 안 했고요. 마지막에 그 게임을 하나 하긴 했는데 분량도 너무 짧고 편의점 게임을 북구노인님께서 선물해 주신 편의점 게임을 하긴 했는데 저는 재밌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너무 단순하다? 와가지고 뭐 깽판 놓는 그런 일본 편의점 그 빌런들을 때려잡는 게임 감 없었나요? 어제 자기도 안 봤구만. 예. 한 15분인가 하고 껐어요. 나름대로 뭐 더빙도 해보고 했는데 그 막 이렇게 되게 재미있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 저 환불 때릴게요. 환불 때릴게요. 북부 노인님. 환불 신청을 북부 노인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 형님 확인할 수 있어. 더 근사한 게임 보내드릴게요. 보약 시뮬레이터요? 보약을 만들어요? 차라리 그런 거 말고 공포 게임류. 아니다. 아이키 뭐지? 군전이요. 안녕하세요 코트님. 완전 아프리카 초창기 때부터 묵묵히 봐오다가 아프리카 탈퇴하고 유튜브 구독하면서 지금까지 유튜브로만 봐오다가 최근에 가입해서 팬가입합니다. 항상 응원하고 건강하세요. 빨간색 하트. 아 도끼 팬인가 보네. 곤소. 예.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그 공포게임 슈퍼내추럴 그거를 아니 내가 그 스팀에 내가 이제 종게임을 잘 안하잖아. 근데 종게임 공포게임 재밌는게 너무 많이 나왔더라고. 해보고 싶은게 지금 10가지가 돼. 10가지나 근데 이제 시간 관계상 그리고 기존에 이제 내 방송에 하던 그 관성에 의해 공포 게임이나 이런 걸 하면 너무 조회수도 처참하고 의미가 없다 그런 걸 느낀 적이 있어서 제가 웬만해서는 이제 먹방이랑 그 종 게임이나 이런 것들 안 올려요. 그런데. 먹방이랑 종게임이 안 나와 조회수가 내 유튜브 저 풀영상 채널이. 이번에 좀 이례적으로 랄프랑 같이 했던 게 이제 좀 좋아해 주시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안 하는 거죠 잘. 사설 게임은 뭐 한 시간만 더 해도 그냥 깨겠던데. 그래서 오늘 해볼까 생각 중. 오늘 끝냅시다 사설 게임을. 이번 확장팩에선 오늘을 하면 될 것 같고. 예. 네. 뭐지? 개인적으로 랄프님이랑 게임하는 영상이 제일 재밌어요. 랄프님도 항상 파이팅하시고 건강하세요. 곤조님 감사합니다. 야 이거 의자 내 거 발받침 이거 안 준대니 거기서? 오늘 물어보더라고요. 뭐라고? 오늘 주소를 안 보내주셨다고. 에헤이. 그래서 주소를 보내드렸습니다. 아마 곧 오겠지요? 많은 출고 될 테니까. 이번 주 중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자 받아간 친구 네. 저기 인증도 안 했더만. 의자 같은 거 받아가고 그랬으면 좀 카페에다가 좀 글 좀 올려주지. 자두칠러님 코웃은 계속 참여하시던데. 아 그래? 네. 걔는 그냥 상금 헌터네. 그러니까 매번 참여하시. 아 매 주마다 그냥 그거 하는 날만 와가지고 상금만 이렇게 받아가는 상금 헌터였어. 행운이 같은 애들이 됐으면 했을 텐데. 뭐 어때 근데 이런들 저런들. 오 계시네 지금. 아 있어? 야 저기 좀 올려 카페에다가 좀 사진 좀 찍어갖고 올려라. 주변에 또 자랑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니야. 야 좀 올려 그런 거 좀.
야, 말복이 지난 거 아니냐? 중복이에요, 지금. 말복은 중복. 아, 그러니까 중복. 중복이 지금 오늘 지난 거지? 12시니까. 중복에는 꼭 이제 뭐 저 전통적으로 뭘 먹는 그런 적인데 중복이 지났으니까 저는 아무것도 안 먹겠습니다. 야, 의자 편하지? 질러야. 난 진짜 편해. 어, 허리도 잘 받쳐주고. 아니, 내가 이런 류의 의자를 많이 앉아봤거든? 구라가 아니라, 나 허리 디스크 있는 사람이야. 어. 근데, 이제, 너무 편해. 내가 앉았던 그 모든 의자들 중에서 제일 편하고, 그리고 얘가 다른 의자들에 비해서 허리 받쳐주는 게 있어, 좀 있다 보니까 되게 좋아. 어. 괜찮아. 허리 디스크에 꽤나 괜찮은 의자야. 더운 거는 뭐 에어컨을 틀어야지. 메쉬 소재가 이제 단점들이 또 있지. 어.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 있어가지고 관리하기가 좀 빡세. 뭐 허먼 밀러는 200만 원이 넘어가는 의자잖아. 근데 여러분들 그 의자 중에서 여러분들 그 신체 그 인체 공학적으로 가장 잘 설계된 의자가 뭐냐면 자동차 시트야. 자동차 시트가 제일 인간의 그 신체에 그 인체 공학적으로 가장 잘 설계가 돼 있어서 자동차 의자가 제일 편하대. 제일 좋은 거래. 어. 그렇다고 하더라고. 허먼 밀러 한번 사면은 좀 오랫동안 쓸 것 같긴 한데 저번에 살라다가 그냥 아 이 돈이면 씨, 다른 것도 많이 할 수 있는데 좀 오버 아닌가 해가지고 안 샀는데. 다르긴 하지 뭐 비싼 의자니까. 허먼 밀러가 좋기는 하지. 아, 배고픈데? 배가 고프구만. 오늘 뭐 좀 먹어야겠다. 복날 관련된 음식은 안 먹을 거야. 아, 복날 관련된 음식은 별로 먹고 싶지 않아. 12시가 지나갔고, 이미 말복이, 그 중복 지났고, 더위를 뭐 이겨내자 뭐 이런 의미에서 복날이 생긴 것 같은데 에어컨이 들어온 이상 복날은 의미 없고 나한테 어 더위를 느낄 일이 없기 때문에. 굳이 먹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상체가 이렇게 길어? 누구야? 은하 아니야, 은하? 여자친구 은하? 아, 뭐 시켜 먹지? 치킨이 좀 땡기긴 하네. 치킨이 조금 땡기긴 하네. 교촌 열었으면 교촌에다 시켜야겠다. 아, 너무 먼데, 성남동이면? 2.8km인데? 치킨 다 식는 거 아니야?
지금 청라에서 문 연 데는 BBQ랑 BHC밖에 없는데. 아, BBQ 좀 질리는데. BHC도 좀 질려. BHC는 저 마초킹 원툴 아닙니까? 응, 마초킹 원툴이지. 깐풍치킨. 소마치도 별로던데. 소마치 이거 황정민 아저씨가 선전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아니야, 다른 거 먹을래. 아. 굽네가, 굽네에다가 하면은, 굽네. 근데 그때 뭐 먹었더라? 콤보? 굽네. 아. 근데 반반 드신 거 아니야? 어. 고추바사삭 드시나? 아, 고추바사삭 말고 저거 저 아니다. 굽네가 아니었다. 걔는 교촌이었다. 교촌. 교촌 말이 없네. 볼케이노 굽네. 굽네가 근데 지금 아 메뉴를 선정하는 게 참 그렇네. 이렇게 요즘 닫는 식당들이 왜 이렇게 많냐. 12시가 배달하는 곳이 배달 전문점이 교촌 또박이 치킨. 이거 한번 보실래요? 링크? 뭔데? 지도 링크. 여기서 영업 중 체크하고 영업 중만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전화해. 아이, 렉 걸려, 렉 걸려. 컴퓨터에 렉 걸려. 딘딘딘. 그러니까 저 치킨 시켜 먹는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황울 그냥 저걸 먹을까? 황울 황울 오리지널 8조각짜리로 이렇게 그걸로 먹을까? 16조각인가? 8조각인가? 황홀이나 먹자. 그냥 황홀이나. 어. 황홀 시켜라. 황홀. 황홀 8조각으로 주는 게 있어. 조각을 더 많이 해주는 거. 아, 지금 기프티콘이 날라왔어요. 뭔데?
황홀 기프티콘이 날라왔어. 황홀 기프티콘이 왜 날라와? 그 아까 그 펜가이 하신 거 있잖아요, 권조님. 어. 그분이 지금 기프티콘을 보내는데요. 어 진짜? 어 권조님 어 권조야 고맙다. 아니 뭐 방송 하고 있는데 이걸로 시켜 먹으라고. 좋네. 어 잘 먹을게. 땡큐 땡큐. 땡큐. 어 정말 고맙네. 치즈볼도 포함해. 어 치즈볼도 있어? 아니야, 나도 예전에 닭다리파였는데 지금은 닭다리보다는 저기를 좋아해. 그러니까 그 닭다리도 닭다리인데 그냥 한 마리 자체로 나오는 거를 좋아해. 그게 제일 싱싱하더라고. 그 BBQ 같은 경우는 가슴살이 조금 덜 퍽퍽하다 그래야 되나? 수분기가 좀 많이 있어갖고. 아, 닭다리로 보냈어? 아, 진짜? 아, 괜찮아. 닭다리만 먹지 뭐 괜찮아. 닭다리도 편하지. 예전에 약간 닭다리만 먹었을 때 안 좋은 기억이 있었어. 이게 냉동이다 보니까 얘네들이 좀 오래된 닭다리살을 갖다가 이렇게 닭다리를 갖다가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약간 좀 냄새가 났다 그래야 되나. 근데 오늘은 싱싱한 거겠지. 왜냐면 닭이 많이 소진이 될 수밖에 없는 그거라서. 아니야, 닭다리 양 꽤 많아. 아니, 나는 BBQ 시키면 항상 조금 남겨. 다 못 먹어. 물려갖고 못 먹어, 물려갖고. 우리가 그 사슬 게임 50%까지 진행했거든. 그거 100%까지 진행하려면은 뭐 한 시간이면 하겠네. 펜가이 고맙습니다. 아, 그 지역은 진짜 4년 넘게 저에 대해서 허위 사실 유포를 했어요. 제가 한 번도 그 지역을 사실 적시로 고소한 적이 없어요. 사실 적시가 아니라 허위 사실 유포로. 우리나라에 또 이렇게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지. 알려지지 않기 바라는 그런 사실을 갖다가 공연한 곳에다가 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지. 이 사람이 그 짓을 했다고 할지라도. 웃기는 법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는데 아니더라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좁은 나라에서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는 것도 꼭 필요한 법이야.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어렸을 때 도둑질을 했었다. 뭐 불륜을 저질렀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모든 그 뭐 법적 책임이랑 이 모든 게 다 끝났는데 계속 그 사람이 직장을 옮겨 다니건 이사를 하건 뭐 어디를 가건 자식을 낳고 자식 어린이집을 보내건 그걸 가지고 계속 알리면서 그 사람을 괴롭힐 수가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것도 처벌이 필요해. 12시 넘어가면 주문이 안 되나 봐요. 기프티콘 12시 넘어가면 주문이 안 된다고? 아, 그럼 그냥 우리 돈으로 하고 저거로 해. 아니면 전화를 해갖고 물어봐. 전화를 해갖고 물어봐. 저기 그 기프티콘 받았는데 그거 현장 되냐고. 아니야 그 저기 빨리 물어봐 랄프야. 사실이라고 해도 기분이 나쁘면 명예훼손이라 그러는데 맞지? 남의 기분을 망칠 생각으로 그게 사실일지언정 공연한 곳에다가 그 사람의 치부 같은 걸 얘기하고 다니는 것도 그것도 처벌받아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 형 교촌 옥수수 먹어봐.
옥수수 치킨? 못 먹어봤어. 옥수수 치킨이 뭐야? 교촌 옥수수 치킨? 별로 맛없을 것 같네. 어. 아, 그래? 이번에 나온 거야. 옥수수는 뭔가 기대가 안 되는 맛이라서 옥수수 냄새가 나는 조금 짭짤한 달큰하고 짭짤한 그런 치킨이겠지라는 생각이 드네. 나는 별로 안 좋아하지. 왜냐면은 치킨은 좀 후추가 정말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크리스피한 치킨을 좋아하기 때문에 KFC나 뭐 BBQ 그런 거. 조현병 들어왔어? 아픈 애들은 진짜 좀 사회적인 격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방구석에다가 방치시켜 놓으니까 저런 애들이 이제 인터넷 방송 접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타인이랑 가장 좀 빠르게 소통할 수 있는 이제 그 매체가 몇 개 없다 보니까 인터넷에다가 글을 써도 이 새끼가 병신 같으면은 안 받아주고 댓글도 안 달아준단 말이야. 하프 물범인가 걔 아니야? 아이 귀여워라. 귀엽다. 나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바다 코끼리는 알겠어. 코가 진짜 코끼리 같아서. 바다 코끼리, 바다 사자, 물범, 또 물개, 얘네들 구분이 안 가. 전화하니까 주문 되더라고요. 바다 표범. 저는 주문 됐대. 저 영상 돈에 보기 전에 어떤 좀 뭔가 좀 상태 안 좋은 애가 들어와 갖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그거 관련으로 얘기한 것 같아. 타이밍이 중요하지. 채팅도 타이밍이 중요해. 그때 여러분들한테 이거 키보드 독거미 키보드 드리려고 30만원어치 주문했는데 Q10에 이번에 문제 터져갖고 Q10에다가 주문해놨던 거 싹 다 저 환불 때려갖고 돈은 들어왔는데 여러분들 키보드 드리는 그 이벤트는 제가 조금 미뤄야 될 것 같아. 돈 받았어 나는. 시골께 조심. 바이크 타고. 얘들이 이렇게 빠르냐.
벨로가네 벨로가. 벨루가가 진짜 그 물 속에서 헤엄치는 모습 보면 약간 사람 같아. 그래서 난 내 생각에는 인어에 대한 전설 있잖아.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분명히 필시 벨루가를 보고 인어라고 착각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 이게 또 그 물 그 뭐 물 그 고래? 고래랑은 또 좀 뭔가 다르더라고. 돌고래나 이런 애들이랑 좀 달라. 벨루가가 좀 약간 살색 같아. 그래가지고 물속에서 헤엄치는 모습 보다가 아 저거 인어가 인어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 아. 그런 느낌. 뭐 성시경 아저씨가 미안해요 듀엣을 구하고 있더라. 성시경 아저씨가 뭐죠 그게? 성시경 카페 플리즈. 그럼 뭐 자막을 하려면 하고 말란 말고 랄프야. 네, 지금 자막 넣어드릴게. 자 오늘은 김건모의 미안해요를 여러분과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올해 사실은 건모 형님이 자원으로 나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올해 출연은 고사하셔서 다음에 하기로 하고 제가 열심히 이렇게 먼저 신나가지고 준비를 해놨었는데 이거를 내년까지 둘까 하다가 새롭게 만들면 되니까 우리 노래 잘하는 친구들 많잖아요. 이렇게 같이 듀엣하는 걸 기획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그래서 제가 이제 2절부터 올려드릴 텐데 2절부터 끝까지 쭉 불러서 참여해주시면 되고 참여하는 방법은 인스타랑 유튜브에도 자세하게 올릴 텐데 다운받아서 노래를 입혀가지고 노래 따로 노래하는 영상 따로 제가 자 오늘은 하듯이 그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기간도 다음 주 말까지 할까요? 그래서 참여해주신 분 중에 한 분을 선택해서 제가 그 참여자 분이 부른 거에다가 화음도 넣고 제 앞에 부분 부른 거랑 합쳐서 음원을 내고 그리고 뭐 할까 하다가 같이 먹을 텐데 한번 찍으면 좋지 않을까. 아마 노래 지망생일 테니 뭐 제한은 없습니다. 남자 키긴 하지만 여자분이 부르셔도 되고 가수 워너비니까 그대는 나만의 여인이여 보고 또 보고 싶은 나만의 사랑 댕댕이 코앞에 있던 매미 이어서 콧구멍에 달라붙었는데요. 그렇게 조금씩 콧등으로 올라와 자리를 잡더니 매미야 매미? 코에서 울고 있는 매미 댕댕이는 잠에서 깨는데요. 그렇게 얼마 매미는 떨어지는데 문제는 아이고야 이어서 화가 많이 났나 보네요. 좋은 단백질원이 돼버렸네. 일반인이 근데 저렇게 그 노래를 불러갖고 성시경 아저씨가 부르는 저게 장비도 받쳐줘야 될 거고 그 말은 즉슨 일반인이지만 집에 홈레코딩 장비가 있는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 건데 왜냐면 같이 맞물려서 가려면 꼭 대상이 일반인이라는 거는 연예인이 아닌 분 유튜버도 괜찮다 이 말이야. 유튜브도 괜찮다는 얘기지. 솔직한 말로 뭐
저 일반인이 저렇게 영상을 집에서 찍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 당연히 인플루언서를 뽑지 않을까?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라기보다는 그냥 노래 실력 위주로 보지 않을까? 내가 봤을 때 노래 실력 위주로 볼 것 같은데. 모르는데 내 삶 자체가 이런 노래들을 듣고 음미할 그럴 여유가 없다. 내 삶이. 그래서 나는 이런 그 감성 발라드나 이런 쪽의 영역의 음악을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인간이야. 모르겠어. 음악을 워낙에는 안 듣고 요즘 바이크도 안 타고 하다 보니까 음악 자체를 듣지를 않아. 음악이랑 완전히 멀어진 그러한 느낌. 장마가 그치긴 했는데 야 낮에 34도 막 이런데 어떻게 타겠니? 뒤진다. 뒤져 그거. 뒤져. 네. 밖에 그냥 걸어다니기도 힘든 날씨인데 그냥 폭염 지나고 한 9월달 초쯤에 9월 초, 9월 중순 26도, 28도, 27도 요 정도 됐을 때 타야지. 지금은 내가 탈 수가 없어요. 안 돼. 오픈카를 타려면은 또 차를 하나 사야 되는데. 네가 사줘. 오픈카 좀 한 대 뽑아줘라. 내가 잘할게. 열과 성의를 다해서. 문복희야, 문복희. 이거 먹었을 때 맛있었는데. 맛있는 걸 먹으면 그 백인들은 뭐 좀 이런 말에 대나 좀 이렇게 오바를 잘하잖아요. 진짜 좀 들어있어. 시마이가 뭐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과들은 뭐 good man, it's good. Good man, it's good. Damn it. So fucking delicious. Oh my gosh. Oh shit. Damn. Very so fucking delicious. Oh my gosh. Damn it. 이러지. 예. 오, oh, fucking great. 그대는 나만의 여인이여. 보고 또 보고 싶은 나만. 그 저거 언제까지지? 성시경 아저씨 저거 참여해야겠다. 우리 취급에서 세계를 평정해 버리라는 거대한 꿈이 있지 않았다. 그 꿈을 위해 그는 신건호 이진이라는 서러움을 곱씹으며 매트에서 신건호 아저씨 한치도 짐 없이 자신을 채찍질했다. 두 체급을 제패한 레슬링계의 전설 그레꼬르마뇽.
페퍼로니 아낌없이 페퍼로니를 쌓아버리네. 초대형 피자구나. 마요네즈랑 저 페퍼로니에서 나온 저 기름이랑 고추기름 같은 거 저거에다. 와, 전마들이 확실히 저 췌장이 좋아서, 췌장이 길고 커서 저런 거를 먹을 수 있구나. 부럽다 서양인들. 우리는 저런 식습관을 좀만 변형해도 당뇨 걸리기 쉬운데 췌장이 튼튼하구만. 카페에서 댓글 달아갖고 고소당한 애들 썰 오늘 봤어요. 봤는데 뭐 별로 신경 쓸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예. 뭐 다 그 조사만 받았으니까, 무작위로 약간 무슨 뭐 그물 던지듯이 아무나 한 명만 걸려라 라는 식으로 고소를 막 남발을 했어. 변호사 끼고 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보통은 이런 게 이제 이런 대량의 어떤 이 정도 단위로 이제 고소를 진행을 하게 되면 분명히 변호사를 끼고 한 것 같아. 개인이 이렇게까지 하기는 힘들지. 왜냐면은 어떤 나에 대한 악플이나 그런 걸 가지고 일일이 URL 뭐 날짜 시간 다 나와야 되고, 이게 왜 저 고소 사유가 되는지, 이거는 뭐 모욕죄인지 명예훼손인지 사실적시 명예훼손인지 공연성은 있는지 어떠한 커뮤니티인지 뭐 이런 것도 싹 다 소명하고, 또 그 경찰서 가가지고 형사 앞에서 또 이렇게 좀 저 수사관 앞에서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공권력 낭비라고 생각을 해.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내가 봤을 때는 그 글 자체가 되게 모멸감이 들거나 수치심이 들만한 그런 댓글은 별로, 내가 타인이라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까지 뭐 고소를 진행할 정도가 맞나? 일반적이지 않는 어떤 그런 행위를 했는데 그게 이제 뭐 보통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뭐 조금 특이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좀 과하게 좀 표현하고, 아 저건 일반적이지 않은 거기 때문에 저 병신이다라고 누군가가 욕을 해버리면은 그거는 당연히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기분이 나쁠 수가 있겠지만, 뭐 우리 카페 내에서 올라왔던 그 게시글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막 뭐 내가 봤을 때, 내가 변호사는 아니지만 내 관점으로 봤을 때는 고소 사유가 되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난 악플 단 한 명도 고소를 안 했지. 그런 걸로 상처받고 뭐 이렇게 하기에는 그냥 좀 자고 일어나면 웬만한 것들은 그냥 넘어가치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빈지노 랩의 그 가사에 있잖아, 유명인이 내는 세금 같은 거라고. 그래서 그냥 뭐 그런 어떤 유명세가 또 따르고, 또 뭔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얼굴을 까고 뭔가를 이제 하는 일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공적인 일이기 때문에, 뭐 그런 뭐 나에 대해서 막 뭐가 어쩌네 저쩌네 하고 욕하는 거에 대해서 뭐 크게 뭐 고소해본 적은 없어. 고소를 해본 적은 없다. 뭐 토크온에서 고소한다고 뭐 으름장만 났지 사실상 고소 다 안 했지.
팝콘을 안 하면은 더 할 일이 없지 사실상. 진짜로. 그지. 그 귀찮음이 더 크지. 예. 뭔가 바로 잡아야 될 정도로 뭔가 이거는 문제가 사안이 심각하다라고 느낄 정도로 뭔가 그런 자극은 없었지 사실상. 팬가이 고맙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카페 그 뭐 고소 공지 아니 그 고소 당해가지고 뭐 수사관한테 연락 와도 그냥 뭐 이런 자료를 봤는데 뭐 이게 이 사람을 특정한 것도 아니고 뭐 이거에 대해서 내가 뭐 욕을 한 것도 아니고 이게 고소 사유가 될지 안 될지는 뭐 그 조사를 잘 받으면 돼 성실하게. 내가 봤을 때는 댓글 다 봤는데 고소 될 사람들 없어. 뭐 쌍욕한 것도 아니고 그게 고소가 왜 되니. 예. 오늘 좀 먹방을 하고 하겠습니다 방송을. 어제는 완전 그 도네로 영도로 완전 개꿀통 꿀빠는 그런 방송이었다면 예, 오늘은 그래도 콘텐츠를 조금 하고 먹방도 하고 좀 차분하게 그렇게 방송을 좀 이어가 볼게요. believe it. 맞지? 아이 귀여워. 귀엽네. 하프물범. 제일 가고 싶은 나라? 있었는데 제일 가고 싶은 나라 키르키스탄? 키르키스탄? 키르키스탄 가보고 싶더라. 노홍철 아저씨가 거기 최근에 이렇게 여행 가가지고 그 영상 봤거든. 그 아저씨도 바이크 타더라고. 되게 재밌어 보이더라. 패키지로 하던데? 바이크 대여해가지고 거기서 엄청 좋아 보이던데.
키르기스스탄. 맞아. 엄청 좋아 보여. 노홍철. 알고리즘에 뜨더라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호수가 키르기스스탄이라는 걸 봤어. 그 이름이 이스크로스인데 여기는 굉장히 영험한 기운이 있어서 마음도 여기서 다 치유가 되고. 지금 뭘까? 바이크 타고 왔는데 말이 나와. 탐사 선생님이 타고 왔는데 이 높이에 마이크를 두고 있어요? 아래 평원도 마을에 여기까지 올라가서 먹고 있을까? 스위스 꼭대기 올라가서 섬나을 보는 그런 건가? 그러네. 하지만 더 올라갈 겁니다. 그걸 또 와 가고 있는데 막 양떼가 나와. 기가 막히더라고. 네? 이왕 이렇게 된 거. 아 진짜 잘한다. 물멍 하자 물멍. 아빠 개 펑크 났어요. 배 터져. 아우 맛있네. 야 하늘 너무 예뻐. 키르기스스탄이래. 근데 시하고 멜로로 날씨가 정말 마법을 부린 것처럼. 이 친구가 이번 여정에 저와 함께할 바이크입니다. 오늘 모든 게 완벽하지만 하나 걸리는 게. 백가가 입고 있는 저 옷이 구형지에서네. 보이면 갈 수가 있는 거야. 재밌어 보이지 않아? 여기를 가보고 싶어? 어딘가 해외로 어디 가고 싶냐고 물어본다면 나는 키르기스스탄을 한번 가보고 싶다. 이렇게 헤드셋을 끼고 혹시 뭐 위험한 녀석 없는지 뒤에서 뭐 불만 상황이 있는 거나 하는 걸 이렇게 계속 분별해 주고 있어요. 뒤에 큰 짐들은 막사 있는 차에다가 담아서 다음 수박까지 안전하게. 또 돌발 상황입니다. 우리 백가가 이번에 여권이 들어있는 가방이 없어졌다며. 아 그때 또 형님 뭐 쓰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야 차가 있는 거야. 목적 29일 곳에 왔습니다.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토록 오고 싶었던 이 호수. 야. 있네요. 야, 트랙길에 오면서 조마조마했는데 배터리가 거의 이제 한 100% 남았거든요. 하지만 걱정이 없습니다. 고마워. 아주 재밌어 보이더라고. 그니까 라이더가 많이 없겠지. 그럼 또 차도 많이 안 다니고 하니까 얼마나 재밌겠냐고. 저런 데 한번 가가지고 이제 뭐 한 3박 4일로 다녀오면 재밌겠지. 바이크 타고 이동하고. 홍철 책방 가서 맛있는 빵 보내드릴까요? 홍철 책방 거기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별군데를 다 다니네. 홍철 책방.
밥 아직 안 먹었습니다. 오늘 치킨 먹을 거예요. 오랜만에 치킨을 먹을 겁니다. 지금 예, 우리 또 건조가 비비큐 저 닭다리랑 치즈볼이랑 이렇게 왔네요. 배달 좀 결제해야겠어요. 백종원의 홍콩 반점 갔는데 맛있었어요? 그래요? 저는 한 번도 맛있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백종원 홍콩 반점은 거제도에서도 먹어보고 뭐 서울에서도 먹어보고 여수에서도 먹어보고 인천에서도 먹어봤는데 맛이 없더라고요. 전바점이 있겠지. 그게 또 저 점주들이 본사에서 직영으로 이렇게 주는 레시피랑 그 레시피에 맞게끔 재료를 이렇게 식재료를 이렇게 주는데 그 납품을 하는데 그 납품비까지 다 받아 챙기겠지만 그 납품비가 아까워서 조금 변형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더라고. 백종원 아저씨는 저기가 아니야. 그 셰프가 아니야. 사업가지 사업가. 요리를 잘하는데 요즘은 백종원 아저씨보다는 김수영이었나? 그 박하선 씨랑 결혼한 그분 레시피가 엄청 뜨더라. 요리 유튜버들이 입을 모아서 하나같이 칭찬하던데. 류수영. 그분 레시피가 뭐 대박이라고 하더라고. 엄청 그 시도를 많이 해봤나 봐. 그래가지고 자취생들도 그렇고 거진 요즘 뭐 그냥 떠오르는 요리 신의 강자로 떠올랐더라고 보니까. 일단 간편하고 좀 레시피가 되게 색다른 것들도 좀 있고 엄청 잘하시더라고. 요리 쪽에 이제 신흥 강자.